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요즘 모임 많으시죠. 올 한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명웅 씨의 히트곡 '사랑은 늘 도망가'가 올 한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영 노래방을 운영하는 금영 엔터테인먼트에서 금영 금형 노래방 2022 연간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아, 사랑은 늘 도망가가 작년 12월 셋째 주부터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하, 너무 놀라운 기록인데요. 무려 29주 연속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월간 차트에서도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내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이 노래가 사실은 음원 차트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명웅씨 노래는 진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차트 2위는 임창정 씨의 소주 한잔 3위는 소찬위의 티얼스 4위는 버즈의 가시 5위는 김민석의 취중고백이 각각 차지했고요. 이어서 이무진 씨의 신호등 윤종신 씨의 존니 MC더맥스의 어디에도 타편의 호랑수월과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렇게 6위에서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기 때문에 이명우 씨가 올해 그만큼 많은 상을 받았나 봅니다. 이 모습은 MMA, 멜론 뮤직 어워즈에 상받을 때 사진이지요. 금영 엔터테인먼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노래방 차트 100위 안에 있는 곡들을 분석해보니까 기존의 곡 95%에 신곡 5%로 올해 발표된 신곡보다는 기존의 노래가 꾸준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장르별로 보면 발라드가 많네요. 발라드가 52%. 락이 18%, 트로트가 12%, 댄스가 9%로 발라드가 압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 노래는 발표된 지 지금 1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은 곡들, 그리고 새로운 곡들 사이에서 단연코 독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세 번이나 ost에 사용이 됐습니다. 2010년에 드라마 욕망의 불꽃, 여기는 원곡 가수인 이문세 씨의 음성의 곡이 사용이 됐고요. 2020년에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라는 드라마에 가수 김양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가 ost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가수 이명웅 씨가 부른 곡이 삽입이 됐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를 가수 임영웅 씨가 불렀는데 가수 임영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사랑을 받으면서 드라마의 인기에도 한몫을 하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드라마 ost의 인기는 드라마의 인기와 묻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명우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곡이고 멋진 곡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끝났어도 지금까지 차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티스트 이명우씨 역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올 한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가수 이명우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가수 임영웅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탁된 브랜드는요 대상 청정원의 자연숙성 간장 전문 브랜드인 햇살담은의 브랜드 모델로 가수 임영웅씨가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청정원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이시죠 그런데 청정원에서 가수 임영웅씨를 모델로 발탁한 이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팬들을 향한 진심을 바탕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는 임영웅 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 이제부터 광고하게 될 햇살다문의 브랜드 정체성과가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임영웅 씨를 발탁했다라는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청정원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임영웅 씨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다 이런 뜻이죠 팬들을 향한 진심을 바탕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게 식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 브랜드 이미지를 고스란히 옮기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팬들에게 진심인 것처럼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진심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 세대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명웅 씨가. 그러니까 이 브랜드도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가수 이명웅 씨를 모델로 발탁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햇살나무는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국민재료인 간장을 향한 진심을 임영웅 씨와 함께 소비자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 얘기의 행간을 읽어보면 가수 임영웅 씨가 국민가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 제품에도 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국민가수란 얘기죠. 그래서 애니팡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제품은 임영웅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명웅 씨 실물 크기의 등신대, 그리고 스티커를 전국의 대형마트 할인점에 순차적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가시면 이명웅 씨 실물 크기의 등신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도 잠깐 공개를 했는데, 1월부터 햇살 담은 제품과 함께 등신대와 스티커, 이런 사진 등은 1월부터 햇살 담은 브랜드 제품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후에는 이명웅 씨가 등장하는 영상 광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 관계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햇살 다문이 추구하는 정성과 진심이라는 브랜드 철학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물색했는데, 물색한 끝에 찾아낸 모델은 국민가수 이명웅 씨였던 거죠. 햇살 다문의 인간의 쌀업 활동한 이명웅 씨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의 살 요거 좋네요. 이제 이명웅 씨의, 어, 또 하나의 별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모델로 발탁된 청정원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중기 씨도 청정원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를 클릭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정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영웅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햇살다문을 클릭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햇살다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게 될 햇살다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장 전문 브랜드입니다. 100% 자연숙성 간장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쭉 내려 보겠습니다. 캠페인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성지류씨가 모델로 활동을 했었던 영상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1월부터는 가수 이명웅씨가 브랜드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햇살 담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아, 청정원 햇살 담은 진심을 다리고 담다. 이 진심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 임영웅 씨, 진정성 진심 하면 우리 히어로 임영웅 씨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모델로 발탁을 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어~ 시간장 숙성 양조간장, 이것도 양조간장, 어간장, 진간장 골드. 더 지난 진간장 두번 다려 더 지난 진간장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어 스무 개 군요. 지금까지 청정원 햇살 담은 제품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스무 가지인데 이제 마트에 가시면 이명 씨가 브랜드 모델로 활동을 하니까 청정원의 햇살 담은 간장만 드실 거잖아요 제품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햇살 담은 간장은 스무 가지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를 믿고 덕질했더니 자랑타임 하시면서 블로거 좋은날님께서 우리 가수가 홍보 모델하면 다르다. 그래서 이명웅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글 짓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임영웅의 24시, 임영웅의 하루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다가 말씀드렸던 햇살 다문을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작년에 구입한 경동 온수매트에서 꿀잠 자고 일어나 청원 아이스 맑은 물을 마시고 정의로운 샴푸로 머리를 감고 본죽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국민옷집에서 만드는 멋진 슈트를 입고 브리스톤 시계를 하고 키싱하트 썬구리를 착장하고 임영웅의 저차 렉스턴을 타고 외출한다. 심심할 때면 국민 게임 애니팡으로 기분을 업시키고 집으로 놀러 온 친구한테는 청호 에스프레소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이영웅 얘기를 하고 이영웅의 정규 앨범을 플레이해 건행국 입국을 유도한다. 그리고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이름 있는 날에는 귀한 분들에게 경옥고를 선물하고 건강을 생각해 나도 먹고 치아 관리가 필요한 시어머님께는 덴티스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지인들에게 치아 교정은 덴티스 투명 교정기로 하라고 영업한다. <laughs> 너무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재치 있는 글이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좋은 날님께서 햇살 담은 간장 브랜드를 추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인터뷰를 보면 이명웅 씨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간장게장을 많이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고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날도 촬영 마치고 먹으려고 사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간장게장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간장게장 만드는 것도 좋은 날님께서 하나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니까 요리 알못이지만 간장게장, 간장새우장, 마늘장아찌 음또 그냥 시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간장 들어간 음식들을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하시지 않을까? 단 1월부터 모델로 활동하니까 1월부터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날 님의 저글짓기 안에 간장은 어떻게 들어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쌀로 활동하게 될 가수 임영웅씨의 모습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참 기분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대상 청정원의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